네,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으로 한다며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. 조영민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보훈단체 관계자, 군, 경찰, 소방 등 제복 근무자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분향을 위해 들어섭니다. 69번째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.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비상식적 도발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은 이틀 만에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.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.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. 9.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킨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.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.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추념식을 마친 뒤에는 학도 의용군 무명용사의 탑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어 유공자 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. 침수처럼 건강하십시오. 이렇게 식사하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.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